또 감독님과의 나의 이제 궁합. 너하고 뭐, 나의 궁합을 보자고? 예. 궁합 뭐 잘 맞는데 뭘. 예, 14년 동안 지내왔지만 그래도 진지하게 봐주세요. 네, 진지하게. 예, 진지하게. 아, 약간 긴장되는데? 그래. 손 잡으세요. 아, 손 잡아야 돼? 궁합 봐야 되니까. 자, 어디고. 아, 이게 소녀 소뚜껑이네. 두 분 중에 아, 내가 더 사랑한다는 분이 먼저 한 장을 뽑아주세요. 이 아. 제가 뽑겠습니다. 같이 뽑자. 나는 중앙에 있는 걸 항상 뽑으니까. 이번엔 이제 코치님이 여기서 두 장을 뽑아주세요. 이거랑. 네. 아, 마음 가는 거?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분이 이 전체에서 한 장을 뽑아주세요. 아, 이거. 이거. 요거. 요거. 오케이, 오케이. 가운데 좋아. 요거. 아, 오케이. 이게 가장 중요한 카드고요. 그럼 마지막에 보겠습니다. 이제 손 놔도 되죠? 아니요. 자, 보자. 어떤 분인지 한번 볼까요? 일단 천사가 나왔는데 이 카드는 공명정대한 카드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똑같이 대하는 거야. 모든 사람. 만약에 선수 3명 있으면 다르게 대하지 않는 분이다. 라고 나왔어요. 그리고 비는 눈물을 상징하는데 눈물이 많다. 근데 겉으로도 많이 우시지만 많이 우시다. 마음으로 굉장히 눈물이 많은 분이야. 따뜻한 사람이다. 거울이 나온 거 봐서는 아, 다른 사람들을 잘 살펴보는 사람이라고 나왔어요. 감독님. 나 무슨 카드 나오려고 그렇게 궁금하다. 여 황제가 나왔어요. 이야. 그러니까 앉아서 다 하는 거죠. 여왕제는 주위에 거느리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알아서 다 모여요. 아, 용하네. 용한 사람이네. 여기서 지시를 내리고 뭐 가져와 해. 어, 희한하네. 아주 정확하네. 그리고 파이어가 나온 거 봐서는 열정이 가득한 분이에요. 아, 용하네. 아, 이분 괜찮으시네. 어, 이상하게 그게 말 나온다. 아니, 뭐 있는 대로 한 거예요. 어, 그래? 가장 중요한 거. 이게 제일 중요하다. 우리 둘이 합의야? 합의 중요해. 왜? 안 좋아? 왜? 안 좋아? 아니요. 보시면 알겠지만 한 명이 사자고 한 명이 그걸 거느리는 사람이거든요. 아... 우리가 큰 사자고 거기 이제 거느리는 사람이. 근데 기분은 좋네, 얘. 아, 나 그럼 사자니까 조련당하고 있는 거야? 조련당하고 있는 거야? 용구치, 이게 정확한 카드를 뽑았네, 우리가. 맞는 게 맞는 것 같아. 어떤 거죠? 그냥 저 여황제 카드. 아, 용하네. 용한 사람이네. 손 잡으세요. 어. 서로에 대한 마음이 더 크신 분이 먼저 한 장을 뽑아주세요. 뽑아. 와. 뽑아. 뽑아. 이제 두 분이 함께 한 장을 뽑아주세요. 먼저 장태진님을 보겠습니다. 이거 달이거든요. 달은 엄마를 상징해요. 그래서 엄마의 마음으로 거느리는 사람들을 잘 먹이는 사람. 지금 날아오르고 싶어 하는데 그 하늘을 지금 바라보지 못하는 모습. 지금 약간 정책이다. 우리 채널이 정책이지 지금. 아까는 좀 다른 양상이죠. 감독님이랑 있을 때는. 왜냐면 모습이란 게 어떤 사람에 따라 바뀌거든요. 근데 감독님이랑 있을 때는 공명정대한 사람인데 지금 이렇게 있을 때는 독고다이. 아, 독고다이. 아, 독고다이. 둘이 같이 있을 때는. 아, 왜냐면 내가 하고 싶은 건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나를 더 편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그럼 점프랑 플로트가 나온 거 봐서는 여행을 좀 가고 싶다는 마음이 크거든요. 오. 그래서 같이 뭔가를 할 때 좀 멀리도 좀 떠나고 이런 컨텐츠, 만약에 컨텐츠라고 얘기하면 하면 더 좋겠다가 나왔어요. 두 분의 합을 볼게요. 오, 한쪽에 보면 두 기둥이 보이죠? 네. 이건 어떤 분야에 독보적인 두각을 나타낼 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분이 함께 하시면 이 분야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굳힐 수 있다. 떨어질 수가 없는 방송국에 하나 만들자. 보통 엄마 아들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잘 챙겨줘. 자기 멋대로 말 안 들어. 자식이 말 듣는 거 봤냐? 그래, 가자. 대박 나시길. 고, 파이팅 하자. 엄마 볼까? 파이팅. 파이팅. 아니, 손 놔주세요 이제. 안 나. 아, 오늘 저녁 때까지 됐어.